안녕하세요, 공장장 하푼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타미야 콘테스트에 참가해서 받은 상품입니다. 일단 언박싱 영상만 만들려고 했는데요. 워낙 간단하게 조립과 완성이 가능할 것 같아서, 또 제가 주로 비행기만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시는 분이 식상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것도 초보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립 자체도 상당히 간단하고 부품수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초보자가 조립하시고 완성하시기에 무리가 없는 AFV 킷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도 계속 비행기만 만들면 좀 지겨울 때도 있고 해서 이걸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했고요. 일단 첫 번째 영상은 단순하게 조립만 해봤습니다. 조립하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보고 싶어서 했는데요. M7 프리스트랑 그다음에 캉가루 프리스트를 만들 때 필요한 부품이 총 13개, 뭐 포탑 이라든지 탄 케이스까지 넣으면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최 20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조립하고 금방 만들 수 있어서 시간을 재워가면서 일단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듬지는 않고요. 단순하게 조립만 해봤습니다. 일단 캐터필드랑 그다음에 노드힐 그리고 스프로켓 그다음에 리턴힐 이게 다한 번에 성형이 되어서 사출이 된 킷이라 아무래도 72대 1로 저 부분을 재현하고 조립하는 게좀 디테일이 좋은 킷들은 부품도 다 세분화되어 있고 캐터필드도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조립을 하는데 초보분이 하시기에는 상당히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지만 아무래도 부품 수가 많아지면 접착제도 손에 묻고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만들기가 좀 불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간단하게 뭐 9개라든지 13개의 부품만으로도 킷을 조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만드셔서 또 도색도 해보시고 하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좀 특이하게 이번에는 낙하를 이용해서 붓도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프리스트랑 캉가루를 조립을 하고 조립한 이후에 세척을 하고 준비를 해서 영상을 만들 건데요. 일단 조립 영상 자체가 워낙 단순하고 간단해서 두 번째 캉가루는 정속으로 이렇게 타임랩스 형식으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정속으로도 한번 다듬어 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프리스트의 조립은 끝났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장장 하푼입니다. 엠7에 이어서 캉가루 조립 영상입니다. M7보다 부품수가 훨씬 적어요. M7은 안에 여기 그 포탄렉도 있어야 되고, 포탄렉 안에 그 포탄도 실려 있어서 그 부품을 따지면 좀더 많은데, 캉가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포도 빠지고 포방패도 빠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폭탄이라 그러니까 포탄렉도 빠지고 하기 때문에 조립은 그냥 단순 조립만 하면 금방 끝나죠. 한뭐 5분? 또안 걸릴 것 같은데 다듬으면서 실시간으로 한번 조립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뭐 다른 뭐 부자재를 이용해서 다듬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요 커터칼 하나만 가지고 니퍼랑 함께 다듬어 보겠습니다. 워낙 부품수가 단출해요. 이 캉가루를 조립하는데 필요한 그 부품수의 총합은 9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조립으로 끝나게 되어 있고요. 앞서 제작한 프리스터와는 달리 구멍 뚫어줘야 될 부분이 이제 아까는 좀 다르죠. 이거는 뭐 병력 수송 형태의 차량이기 때문에 그 자주포 형태의 차량과는 또 다르게 제작이 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초보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니퍼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그냥
요즘 웨날 리퍼 종류별로 많이 나오는데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죠. 싼 것으로 따지자면 제 영상에도 올렸지만 이 중국제 오시관조 웨날 리퍼 잘 쓰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공구든 뭐 비싸든 싸든 쓰시는 분이 잘 쓰셔야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시간을 잴게요. 일단 두개 끊었는데 조립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다듬으면서 하는 조립입니다. M4 같은 경우에, 프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충 다듬었고요. 지금 1시 22분, 뭐 1시 21분? 21분 정도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오시관조에 웨날 리퍼가 한 18,000원 선이었던 것 같은데요.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하나 구입해 놓으시면 잘라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절단면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다듬어 주면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면 구멍을 뚫어야 되는 부분이 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멍을 뚫어주겠습니다. 72대1이라 크기도 앙증맞고 하기 때문에 뭐 디테일을 추구하는 작업은 초보한테는 무리고, 일단은 저는 항상 취미니까 만드는 재미가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드는 재미를 느껴보시기에는 간단한 킷이고 하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 이탈리아에서 이런 시리즈가 쭉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하고 약간 다르게 특히나 전차 모형에 있어서 이 궤도 부분은 좀 조립해야 되는 부분이 많죠.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통짜로 해가지고 성형을 해서 이렇게 뽑아준 거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렇게 나오는 72대1 킷도 많고 전부터는 쭉 있었지만 디테일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탈릴리는 디테일은 그렇게 쏙 좋은 건 같지는 않습니다. 자, 접착제도 이런 수지 접착제도 하나 정도 사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수지도 사용하시면 좋은데 수지 같은 경우에는 요런 접착면을 발라주고 했을 때또 비행기하고는 틀리게 삐져나오면 이 AFV에서 삐져나오면 보기가 싫겠죠. 비행기는 그 삐져나온 부분을 접합선 수정하는 데 이용을 하면 되는데 또 AFV나 이런 탱크류들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형식으로 접착할 수 있는 접착제를 사가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수지는 녹여서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수지 같은 경우에 휘발되면서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휘발되면서 그 부분을 녹이고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작용의 원리가 비슷하긴 한데 속도가 더 빠르죠. 무수지 같은 경우에. 근데 오히려 단단하게 접착하려고 하신다면 수지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접착제 뭐 써야 돼요? 하시는 분들 물으시면 맞습니다. 심지어 순간 접착제도 씁니다. 근데 필요에 따라 쓰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접착제를 본인이 잘 쓰실 수 있는 걸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단단하게 접착하고 넓은 면을 접착하고 날개 뭐 주익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많은 면을 칠을 해야 되고 단단하게 붙이길 원하시면 아무래도 수지 접착제. 반면에 깔끔하게 붙이길 원하시면 무수지 접착제를 이용해서 접착을 하시면 제작하시는데 제작하고 접착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워낙 단출해서 별다르게 할게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조립만 하면 끝인 부분이라. 그리고 M4에서 사용하면 이그 크기랑 이 부품 크기에 이홀 크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홀을 맞춰서 꽂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간단간단하게 니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안 맞아요. 이 크기랑 이 구멍의 크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멍을 키워주던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보다 그냥 커터칼 이용해가지고 이걸 잘라버리는 게 조립하는데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지 접착제를 이렇게 호출 이용해서 잘 발라주시고 제 위치에 부품을 접착을 해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접착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색 갈때 편의를 위해서 이 궤도 관련 부품은 접착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 잘라서 다듬어서 그냥 제 위치에 끼워놨다가 도색을 할때 도색을 하고 다시 끼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만들어 본 블라이호크인가? 예, 그 중국제 M1A2, M2A2인가? 같은 경우에는 이 보면 배틀필드 사이사이에 여기도 몰드를 성형을 해서 그러니까 금형을 파서 다 넣었던데 아카데미는 그냥 아카데미란다. 여기 이탈릴리는 그냥 이렇게 통짜로 찍어냈더라고요. 근데 뭐 어차피 뭐 그것까지 초보 보고 이걸 살리고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이랬든 어쨌든 제작에서 도색을 해보는 게 최우선이 아닐까. 그 재미를 느끼시는 게 최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방금 작업을 하면서 핸드피스도 사용을 했지만 굳이 없어도 아직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있으면 좋죠. 모든 공구라는 게 당장은 필요 없어요. 근데 사용하다 보면 내가 작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거나 편하게 쓸수 있는 공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는 그 필요성이 있을 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지고 계시고 있는 것들 중에서만 작업하셔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그 구멍 같은 경우에 뭐이 끝으로 그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돌려서 구멍을 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핀 바이스가 없어도 제작하시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워주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게 파팅 라인이죠. 파팅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커터칼을 눕혀서 파팅 라인을 제거해 줍니다. 간단하게 제거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도 파팅 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터칼을 눕혀서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밀핀 자국인데 없는 게 나중에 옆에서 봤을 때안 보일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밀핀 자국도 없애주겠습니다. 내부 밀핀 자국은 더안 보이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외부에 이게 그 머드 바지 아래에 있는 밀핀 자국은 제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차대 부분이랑 상판 부분을 조립해 보겠는데요. 이게 네, 이렇게 끼우시면 잘 끼워지고요. 네. 이제 기총 부분만 조립을 하면 캉거루의 조립은 끝일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이 잘안 들어가는 부분 그냥 이렇게 돌려서 런너에서 분리하시고 다듬어 주세요. 잘 보이지도 않는 부분인데 저거를 애써서 하다가 오히려 앞에 총신이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편안하게 분리를 하시고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가져다 끼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캐리버 50이고 이 기관총 브랜인가요? 제가 총은 잘 몰라서. 영연방 국가들이 쓰는
중기관총인 것 같은데 구경이 아마 큰 양쪽에 아무래도 화력 지원용으로 장갑차에 부족한 화력을 더하기 위해서 추가한 무장이 아닐까 싶고요. 처음에는 M4를 둘다 할까 싶었는데 좀 같은 거 준비하는 게좀 식상한 느낌인데 색이 또 같아서 올리브 드랍으로 영국군 에드스트리안 시더라는 거에서는 북아프리카 전선 뭐 지중해 전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쪽에 배치됐던 색깔이 투톤으로 사막색 샌드 색상이랑 검정색으로 이렇게 투톤으로 하겠는데 그 색깔에 M4 프리스트랑 강가 그 다음에 서유럽에 배치되어 있었던 미군의 M4 프리스트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할까 색상 차이를 두고 할까 했는데 나는 그것보다 좀 그냥 모양이 서로 달라 보였으면 해서 너무 같은 차량이라 그리고 단색으로 일단은 도색도 하고 싶고요 해서 탄가루를 일단 이렇게 조립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품수가 얼마 없어서 금방 조립이 끝났습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호신이 막혀 있는데 요런 거는 가는 비트를 이용해서 살짝 구멍을 내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도색을 일단 조립 시간부터 이야기하면 한 10분 남짓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1시 33분 뭐 28초 정도 지났으니까 네, 간단하게 다듬고 해서 이렇게 캉가루의 조립은 끝났고요. 도색은 이번에는 라카를 이용해서 한번 도색을 해보겠습니다. 라카를 이용해서 붓도색을 해볼 건데요. 이 상태에서 한번 세척은 할 거고요. 세척을 해서 조립이 될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조립했던 M4 프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막혀있던 호신들의 포구를 이렇게 뚫어줬습니다. 예. 이렇게 이용해서 뭐 깊숙이 뚫는 필요는 없고요. 느낌만 나도록 앞쪽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중심을 잘 잡고 몇 바퀴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구멍이 예. 포구가 열리죠.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면 되고 분리는 다 하게끔 일단 도색을 하더라도 내부 도색도 하고 외부 도색도 할 건데 분리가 되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립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 3등분 정도로 분리를 해서 M4 같은 경우에 인형, 그 다음에 포, 궤도 이렇게 붓으로 도색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캉가루도 이게 저 안에 이렇게 상판 그리고 궤도 이렇게 차대 이렇게 해서 붓도색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더 조립하는데 더할 작업은 아까 안 뚫어준 포신을 뚫어주는 것 외에는 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여기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그 제가 주로 만드는 게 제가 원래 비행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비행기 키트만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초보분들한테 영상을 만들면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비행기 모형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만들고는 있지만 또꼭 비행기 모형이 아니더라도 자동차 모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차 모형이라든지 아니면 SF 모형이라든지 모형의 세계에 발을 들이셔서 재미를 맛보고 또 그게 취미가 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그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어봐 보시는 분들은 많아요. 어떻게 만들면 되냐는 뭘 사서 만들면 되는지 아니면 어떤 걸 만들면 좋을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항상 그게 답하기는 어려운데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사서 만드시면 돼요. 만들고 싶은 게 있잖아요. 어릴 때 노망이라든지 아나 저거 한번 타보고 싶다든지 저거 가져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군생활 하시면서 타보셨던 차량, 뭐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라든지 뭐 거의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꼭 도색을 안 하더라도 접착을 하고 그냥 그 외형만 재현하는 수준에서 만들어 보셔도 모형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추억도 되새길 수 있고 그 만드는 재미를 느끼시는 취미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추천을 많이 했는데 뭐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시간이 없다든지 하는 이야기였는데 시간은 저도 없어요. 저도 없는데 저도 일하는 틈틈이 짬짬이 시간을 낼수 있고 또일 자체가 오전 오후가 또 이렇게 좀 오후에 여유가 있는 거고 또 밤에 또 작업할 때도 집안일 다 해놓고 할수 있는 일은 하고 뭐 분담된 가사가 있으면 그걸 다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취미를 하는 거지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부자들 아니면 힘들 것 같으니까 근데 사람이 살면서 그 시간에 쫓긴다고 쉬는 거 외에는 다른 일을 못하면 그것만큼 재미없는 삶도 없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이 모형을 만드는 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아 그거와 함께 캠핑을 가장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아니면 짬이 생기면 캠핑도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형도 즐기고 있습니다. 재밌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초보분들이 막 이런 공구 그 다음에 뭐 비싼 뭐 에어브러쉬 이런 장비 없이도 그냥 붓하고 간단한 도료 몇 가지 그리고 니퍼 등 간단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구독자가 늘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근두 배, 세배 가까이 구독자가 늘었는데, 뭐 이걸 가지고 제가 뭐 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 부친이 하시는 뭐 나인 아츠의 홍보와 함께 또 이런 취미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서로 공유하고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이왕 하시면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간단한 조립 영상이었고요. 또이 영상 이후에는 이제 라카를 이용해서 한번 칠을 하고 또 간단한 재료를 이용해서 웨더링해서 제작을 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계속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격적으로 도색을 시작합니다. 도색에 앞서서 먼저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라카로 붓도색을 합니다. 라카 원액에 라카 신너 정도만 간단하게 섞어서 붓도색을 했고요. 사실 라카가 되게 건조가 빠르기 때문에 그 리타더라고 건조를 지연시켜주는 재료를 넣어서 하기 마련인데 워낙 크기가 작다 보니까 굳이 건조를 지연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칠을 하고 올리브 드랍 기본색에다가 흰색을 조금 섞어서 한번더 터치를 넣었습니다. 빛이 닿는 면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아래쪽은 그냥 원래 올리브 드랍 색상 그리고 이제 그 윗부분을 위주로 그냥 가볍게 붓으로 흰색을 섞어서 올리브 드랍에 흰색을 섞어서 한 번씩 더 발려주고 이렇게 말렸습니다. 이 상태로 건조시킨 이후에 아까 그 섞은 색상 중에다가 다시 흰색을 조금 더 섞어서 드라이 브러싱을 해줍니다. 일단 드라이 브러싱은 말 그대로 마른 붓질이죠. 그래서 요철 부위에 특히나 강점을 내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료를 붓에 묻히고 바로 킷에 가져와서 붓칠을 하는 게 아니고 티슈라든지 그 도료를 어느 정도 닦아낼 수 있게 하고 닦아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부위에다가 붓질로서 이제 질감을 표현하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 보시면 저렇게 두 대를 동시에 작업을 했고요. 워낙 크기가 작아서
금방금방 작업을 할수 있었고, 또 제가 이번에 추구하는 거는 뭐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서 디테일을 살려서 제작하는 게 아니고, 간단간단하게 하는 작업으로 충분히 이 전차 아니면 이 장갑차를 표현하고 칠하는 게 주목적이라 가볍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 조금 더 어두워 보이는 부분이 필요하면 또 붓으로 거칠게 발라주고요. 어차피 여기에서 또 이제 가볍게 또 웨더링이 들어갈 거라 너무 디테일을 신경 쓰셔서 작업하기 보다는 느낌을 살려서 붓도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드라이브러쉬까지 마무리한 기본 도색 상태에서 이제 데칼을 붙여줍니다. 데칼은 간단해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요즘 뭐 현용 에어럿만 만들어 보셔도 데칼이 무진장 많이 붙는데, 2차 대전에 특히 이렇게 AFV의 데칼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이 붙였는데요. 고민한 게 있다면 박스 겉면에 있는 데칼의 가이드랑 내부 설명서에 있는 가이드랑 좀 차이가 있어서 그냥 박스 겉면에 있는 걸 그대로 붙이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궤도도 세필을 이용해서 궤도의 고무째 패드 부분이랑 그 다음에 금속재 부분을 각각 나눠서 세필로 도색을 하고요. 곧또 차체의 장비품이라든지 차체에 또 여분으로 걸려있는 궤도필더도 마찬가지로 도색을 하고, 수지 접착제를 이용해 가지고 궤도 부분을 접착을 했습니다. 요렇게까지 일단 기본적인 차체는 마무리가 됐고요. 차체 내부에 보시면 탄 박스라든지 그다음에 탄이 있는데, 그거는 또 세필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도색을 해줬고요. 또 무장도 도색을 다 하고 접착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디테일한 도색은 아니고 워낙 작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도색하기도 사실은 초보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렵고, 아무래도 잘 하시는 분도 작은 스케일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칠하고 표현하는 거는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뭐 어려운 작업보다는 간단간단하게 도색하고 조립해서 또 원하는 효과를 얻는 작업이 오히려 초보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하고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장비품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무장이 잘 고정이 되면 웨더링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초보용 영상의 마지막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웨더링 작업인데요. 먼저 워싱부터 했습니다. 먹성 겸 워싱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렇게 이제 하미아에
도색을 했고요. 가볍게 작업하실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보분들한테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